이 삼국의 대표적인 요리와 웅을 곁들여서 한중일 삼국지 우엉 밥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한국은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국민 요리이자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는 우엉 도미찜. 중국 가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딤섬, 그리고 생선살을 곁들인 딤섬 우엉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1번, 1번. 1번이요? 마지막 1번은요, 네. 여름철 보양식 일본 가장 유명한 장어와 우엉의 만남. 우엉 장어 나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엉과 궁합이 닮은 생선 요리와 곁들인 삼국지 밥상을 통해서 대장암을 시원하게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대장암에 좋은 우엉. 오늘에 대해서 사행시. 우엉 대장으로 여러분들이 사행시를 지어주시면 장원을 뽑아서 우엉 삼국지를 한 분에게 몽땅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띄워주세요. 오늘 어느 분에게요? 아무 분이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까요? 그래요. 네가 하세요. 네가 하세요. 우엉 먹고 싶어요. 엄청 먹고 싶어요. 대빵 먹고 싶어요. 장에 좋은 우엉 먹고 싶어요. 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장이 안 좋은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대신 표현을 해서 사행시로 우는 그대가 띄워주세요. 우. 망가진 대장. 만약 홍진희 씨가 장원에 선정되시면 그 식사는 본인이 하실 거예요? 김태현 씨 주실 거예요?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뉴가 너무 세서 제가 긴장하세요. 네. 붙여. 오빠. 네. 엉. 네. 대말 좀 들어보대요. 엉이야. 힘들어. 장난 아니게 섹시한 춤을 준비했거든요. 잘하면 저 주셔야 해요.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 저 기껏 하랍니다. 저는 정말 웃음기를 싹 빼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안 빼도 되는데. 우!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대? 네? 대장이 아파요. 장! 장난 아니게 아파요. 저거 조금만 먹을게요. 와. 와. 감사합니다. 오늘 뭐 각주 치열하신데요. 네가 제일 약했어. 제가 볼 때는 역대 비타민 출연자 중에서 가장 잘 나왔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다. 네. 하는 검사마다 모든 질환이 발견돼서 치료 받고 있는 김태현 씨. 오늘 스페셜 드시고 건강하세요. 자, 한중일입니다. 네. 어디부터 저희들이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한국부터 가야죠. 예, 한국부터. 물로. 간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맛이 어떨까? 그냥 슴슴할 것 같긴 하시죠. 비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맛으로 괜찮은가 보다. 담백하고. 왜냐하면 태현 씨도 굉장히 또 이게 냄새나 이런 거에 맛없으면 절대 맛없고 가시적으로 맛있다고 입이 짧아서 아니 근데 이게 장에 따로 찍어 먹을 필요가 없는 게 우엉에
그렇죠. 많이 돼 있어가지고요. 네.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이게 뭐가 들었다 그랬죠? 딤섬인데요. 네. 여기에 생선하고 그다음에 우엉을 같이 넣었대요. 예. 그러니까 뭐. 우엉을 또 다져서 넣기 때문에. 진짜 저거 모양하게 하신다. 아, 태어나서 김태현이 한 번 부러운 적이 없는데. 어때, 어때, 어때? 어때요? 좋아요.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딤섬이나 만두 먹을 때는. 고기와 안에 이렇게 반죽이 돼 있어가지고 씹는 맛이 없잖아요. 근데 우엉이 들어있으니까 아삭아삭한 게 식감이 되게 좋아요. 네. 아, 김태현 씨의 옆모습이요, 지금. 보고 같으세요. 같죠, 진짜. 하루처럼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그 말 진짜 하고 싶었는데 참았는데. 참고 있었는데. 자, 이번엔 그 나베로 갑니다. 아, 장어와. 장어. 야. 어, 장어와. 아, 좀 맛있겠다. 와. 아, 브라보. 자, 장어하고 생강이 잘 어울린다는 건 제가 아는데, 이 우엉도 느낌이. 아니, 장어 좋아해요? 장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저는. 아, 야, 이 양반이 또. 들은 얘기를 해서 바로 한 방에 꼬리를 집었어. 아, 정말 그 꼬리 남겨. 근데 이게 장어를 요리를 잘못하면 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 그래 살짝. 예. 제가 맛을 볼까요? 그러면 비린가? 냄새는 일단. 어, 진짜. 아, 진짜. 제가. 아, 그거 어떻게 먹어? 어, 괜찮아, 그만, 그만, 아, 그만. 오. 우엉만. 조금만. 우엉만. 오, 이분이? 이건 진짜? 오, 식성이 좋아요.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 정말 맛있는데 막 눈이 막 진짜? 커졌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네. 진짜? 장어하고 이 장어를 이렇게 먹는 방식은 저희는 약간 상상이 좀 안 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장어가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아요. 아, 그래서 좀 아쉬운 걸 또 우엉이 달래주네요. 이게 아무튼 뭐 오늘 잘 드실 분이 드셨고요. 네. 네. 이렇게 뭐 삼국지 한중일 각자의 그 매력에 빠지셨는데 이제 이름을 좀 아, 스페셜 메뉴 이름을 좀 각자 좀 지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아, 일단 대장에 좋은 우엉이기 때문에. 우엉으로 인해서 내 대장 좀 살려주엉! 살려주엉! 왠지 우엉이라는 식재료는 집에서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조리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KBS 비타민 홈페이지 찾으시면 조리법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태현 씨. 네. 건강해야 돼요. 권 박사님 말씀드렸죠? 네. 검사하는 족족이 문제가 생겨서 저희도. 자, KBS 비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한 번만